써봅시다. 아, 아. 태블릿,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다 연결했어 그냥. 자, 보십시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미분계수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직은 내가 나중에 이 단어가 뭔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게 무엇이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변하는 정도, 평균 변화율. 무슨 얘기냐?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은 우린 지금 함수에서를 갖고 놀고 있는 거거든. 함수에서를 갖고 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평균 변화율 배웠던 게 사실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평균 속도. 평균 속도 뭐였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기억이 안 나지? 그런 거였어. 지금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은,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실생활에서의 활용이거든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그럼 평균 속도는 뭐였냐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아이고, 어렵게. 그냥 뭐,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그냥 그런 거야. 이동한 거리. 근데 얘가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에 대한 단위를 뭘 써? 보통 미터 퍼 세크 같은 거 많이 쓰지. 또는 킬로 미터 퍼 아워. 이런 거잖아. 그럼 얘가 갖는 의미가 뭐야? 평균적으로 초당 몇 미터를 갑니다. 이런 거야. 평균적으로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게 평균 속도라고.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그걸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럼 함수에서 따지는 건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있는 X 좌표가 A였어요. 그럼 Y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FA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음,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었어. X 좌표가 B였어. 그 Y 좌표는 뭐가 되냐면 FB가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두점 사이에서의, 자, X는 A에서, X는 B까지의, 응? X는 B까지? 잠깐만, X는 A에서 X는 B까지. 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거 류?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거야. 두음 법칙이냐? 자,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항상 기준은 누구냐면 X가 기준이야. X가 변화하는 것뿐에 Y가 변화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얘기해. 자, 근데 얘가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얘가 사실 뭐냐면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Y가 얼마나 변화하냐야. X가 변하는 것은, 현준아, 너 지금부터 딴데 정신 팔면 놓고 간다? 너 대대면 놓고 간다? 잘 보란 얘기야. 네. 그래. 알겠어. 그렇게 가야 돼. X가 변화한 것뿐에 Y의 변화량. 이게 바로 그 정의가 뭐냐면,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얼마나 변하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평균 변화율은요, 내신에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얘를 너희들이 이해함으로써 이거에 연계돼서 순간 변화율까지 내가 진행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식으로서는 어떻게 되나 저기서 보자고. X가 얼마나 변화했니? A에서 B까지 변화하였지요. X의 변화량이 A에서 B까지 변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B-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그럼 Y는 얼마나 변화했니?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올라갔단 말이야. 높이가 얼마나 변화하였니? FB-FA가 바로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내가 다시 찝어줄 건데 잘 봐. F의 중요한 것은 B, B 같아야 돼. 나중에 다 변화시킬 거거든. A, A 같으면 돼.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식으로서는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합니다. 이거 삼각형이라고 쓰고 그냥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델타의 델자, 델타의 델자? 델타는 이 D의 의미를 가져요. 알파벳 D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 D의 의미는 뭐냐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Differential,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럼 델타 X가 뭐냐? X의 변화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델타 X야. 그 다음 요 높이에서 요 높이까지의 요만큼이 바로 델타 Y거든. 근데 델타 X는 여기도 델타 X거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여기가 세타인 것에 비하여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고, 너희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어.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냐? 이 직선의 기울기야. 아시겠죠? 얘는 뭐다?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란 얘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기울기, 탄젠트 세타, 델타 X분의 델타 Y, B-A분의 FB-FA 다 같은 거야. 여기까지 해놨지. 그런데 다시 하나 더 중요한 거. 탄젠트 세타는 굳이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잘 보세요. 그러면은 B-A인데 B는 사실 누구니? B는 사실 여기에서, 자, B-A가 지금 델타 X지요. B-A가 델타 X인데 그러면 B는 A에서 델타 X만큼 커진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러면 잘 봐. 얘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꼴 잘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야. 그리고 가운데는 마이너스입니다. 가운데는 마이너스예요. 요거 주의해서 얘와 얘를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이런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은 뭐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기하적인 의미고, 즉 그래프에서, 즉 함수에서의 의미고, 그래프에서의 의미고, 다른 중요한 점은 뭐다? X가 변화함에 따라 Y는 얼마나 변화했니?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니? 즉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거리를 갔니? 이런 게 평균 속도잖아. 중간 과정은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지. 그런데 자, 여기 다시 이어서 계속 들어가자. 두 번째, 순간 변화율. 잘 봐봐. 똑같은 그림이야. 내가 여기 지점이 있었어.
X축 뭐 Y축 이건 어떤 상관없는데 A, FA였고요 B, FB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이 B 지점을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갖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 갖고 옴에 따라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그러다가 B하고 A하고 B가 점점 왼쪽으로 다가와서 거의 일치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꾸게 돼. 자, 평균 변화율은요? 어디 갔어? 평균 변화율은요? 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예요. 지웠네요? 기울기예요. 순간 변화율은요? B를 가까이 갖고 왔거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뭘로 바뀌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요.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을 나중에 내가 연결시켜 줄 건데 얘는 누구와 같은 거냐면 얘를 바로 나중에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미분계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왜 미분계수라고 부르게 되는지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걸 미분계수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예제는 이따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서 정리해보자.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배웠어. 리미트 뭐야? 한계까지 변화시키는 거야. 리미트 B가 A로 다가간다. 됐니? B가 A가 될 때에 B-A분의 F의 B-A라고 해도 돼. FA 됐니? 이게 뭐야?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얘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중간 과정에 얘가 변화율이 급격하다가 변화율이 적어져.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그 차이를, 즉 A와 B하고의 차이를 극소로 적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그 차이가 극히 적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잠깐 순간에는 변화가 얼마가 되니 이런 거야. 사실 이게 미분에 대한 기초거든요. 미분의 발생이 이런 거야. 잘 봐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라. 선생님이 작년에 키가 170이었어. 근데 올해 175가 됐어. 윤하가 작년에 165였어. 근데 올해 175가 됐어. 태희가 작년에 키가 160이었어. 올해 175가 됐어. 자, 내년에 키가 누가 가장 클까? 누가 가장 크겠니? 미분을 하는 이유야, 이게. 순간 변화율을 조사하는 이유야. 평균적으로는 지금까지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봤을 때는 태희가 15cm가 컸고 얜 10cm가 컸고 이거 아니야? 10cm 10cm가 컸고 나는 5cm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키가 태희가 클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직관적인 거 이해가 가지? 그런데 수학적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 왜?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쟤는 15cm나 컸거든. 얘는 10cm나 컸거든. 난 아직 5cm밖에 안 컸거든. 내년엔 더 클 거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기한을 줄여보자. 저번 달에 태희의 키, 자, 우리 지금 다 175야, 175인데, 자, 저번 달에 태희의 키가 170이었어. 유나의 키가 172였어.
나 174였어. 자, 한 달 사이에 나는 1cm, 얘는 2cm, 너 172라고 했냐? 3cm. 뭐 3cm가 2cm가 씨. 3cm 걷고, 쟤는 5cm 걷었단 말이야. 자, 앞으로 한 달, 누가 더 크겠니? 이제는 확률이 좀 올라갔지? 태희가 클 거다라는 게 조금 확률상 올라갔어. 왜? 쟤는 지금 키 크는 와중이거든. 자, 그런데 더 기한을 줄여보자. 어저께 키를 쟀는데 174였어? 174.5였어? 174.9였어. 그럼 쟨 1cm, 5mm, 1mm 키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이제 거의 예측 가능해지지. 내일 누가 키가 더 크겠니? 우리 다 175였는데 지금 이 순간 175인데 내일 누가 가장 키가 크겠어? 테이가 가장 크겠지. 미분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미분은 잘 봐.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보는 게 아니야. 변화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 얘가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미분이야. 그래서 미분은 이렇게 얘기해. 동적인 것에 대한 분석. 뭐야, 키가 변화하고 있잖아.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분석에 우리가 미분이 쓰이게 돼. 자, 그래서 즉 어떻게 했어? 날짜를 하루라는 걸로 압축을 시켰지. 그럼에 따라 키의 변화량이 차이가 나게 돼. 즉 변화하는 속도를 보는 거라고.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이유야.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얼마나 변하니 이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 X의 차이를 극한까지 끌어와서 작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극한을 배웠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극한을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우기 위하여 극한을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우기 위하여. 힘들어. 자, 이제 얘를 조금 바꿔보자, 식을. 잘 보세요. 아, 물론 아 요것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X좌표를 X2, 왼쪽에 있는 X좌표를 X1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Limit X2가 X1이 될 때 X2-X1 분의 F의 X2-F의 X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알바해? 요거대로 써보자. 알바, limit 다 외워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칙 다 외워. limit 델타 x는 뭐야? 델타 x가 뭐야? b-a지. 그 차이지. 차이가 얼마가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어. 델타 x가 0이 될 때 델타 x분의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풀어버리면 a 소거되고 델타 x만 남는 거 이해 가시죠? 분자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델타 x를 h로 치환합니다. 델타 x를 h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1 플러스 h 이게 x1이잖아. 이게 h잖아. 그치? 문제 뭐야? 델타 x를 h로 바꾼 것밖에 없어. F의 X1 얘가 바로 누구다? 지금 A를 뭐로 바꿨어? X1으로 바꿨잖아, 그치?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집중 진짜 완전 풀로 돌려야 돼, 지금. X는 X1에서의 순간적인 그 변화율을 보는 거야. 얘가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A에서 B까지 될 때, 자, A에서 B까지 될 때 변화하는 게 급격하게 Y값이 커지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슬슬 되고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은 B를 무한히 A에 가깝게 만들면은 B를 무한히 A에 가깝게 만들면은 그러면 뭐가 된다? B가 A로 다가오면서 됐어요? 얘는 뭐가 된다? 순간적인 Y값의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순간적인 변화율은 기하적인 의미에서 뭐다? 적선의 기울기이다. 뒤쪽에서 이거 나오겠죠? 활용해서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일단 필기 한판 하고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잠깐, 여기 잘 보세요. 자, 근데 하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호로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다. F'의 A 이렇게 표현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얘 다 같은 거야.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F'의 A를 얘기하는 거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표현 그거는 가르쳐 볼게요. 이거 뭐냐면 태블릿으로 지금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아, 선생님 연락 되게 막 얼리 어답터지 않냐 막 이런 거. 아, 선생님 원래 옛날에 되게 얼리 어답터였어. 옛날에는 무슨 뭐 핸드폰이 새로 나왔어 제일 먼저 바꾸고 막 난 갤럭시 빠더이거든. 갤럭시 완전 사랑하거든. 누구냐 애플. 너 애플이냐? 이 애플이 애플 같은데? 어? 누가 애플? 갤럭시 빠더이입니다. 아, 삼성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AS 혜택 받기가 너무 좋거든. 너무 고맙지 형한테. 저는 핸드폰을 막 락스물에 빠뜨렸는데 기판이 다 날아가. 락스물은 아예 그냥 뭐 소독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판이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줬는데 새 걸로 왔어. 어쨌든 야, 기판 있었어. 바꿔줬어. 아래 안에 거 싹 다 바꿔줬어. 겉에 케이스만 낼 거야. 저번에 청소기를 바꿔. 아, 나 삼성 AS 너무 많은데 그럼. 야, 기판 거 아니야? 야. 구독자 39명의 무슨 뒷광고가 필요가 있냐. 나 전에 삼성 청소기 얘기해주지 않았냐? 어떤 말을 얘기해줬는데 삼성 청소기 냄새가 너무 많았다고. 청소기 돌리는데 안에 물을 먹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안에서 세균번식 돼가지고 청소기 돌리면 무슨 들깨 냄새 있지. 아, 들깨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강아지, 물에 젖은 강아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냄새 막 되게 많아. 물에 젖은 걸레 있지 왜. 밖에서 한 10년 썩은 거 같은 그런 냄새 막 나는 거야. 아,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에 싹 다 분해해서 싹 다 청소하고 빗에다 말리고 막 거기다 소독액까지 뿌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삼성에 들고 왔지. 새 청소기를 주셨어. 아, 거기서 뭐만 내 거였느냐. 거기서 손잡인가? 그냥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 이러더라고. 대박. 이거 원래 맨날 이렇게 청소기가 막 이렇게 막 굴리니까 막 기스 나고 막 그러잖아. 다 새 거야. 몰라, 대박이야. 진짜. 삼성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좀 다 있어요. 알겠어. 다 있어? 이재훈 화이팅. 삼성 화이팅.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자, 수업할게요. 자, 계속 할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해서 보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즉 X는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Y의 변화량을 지켜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B-A분의 F의 B-FA 이런 식인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순간 변화율 뭐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는 F'의 A라고 표현을 합니다. F'의 A라고 합니다. 쓰긴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서 얘네들 그 함축적인 의미를 뽑아내야 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거인 거야. 즉 의미 해석을 뭘로 해줄 수 있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뭐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하적인 의미까지 다 뽑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limit x가 a로 다가갈 때에, 자, 지금 뭐가 x가 된 거냐면 b가 x가 된 거고 a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야. 대빵 중요하겠죠? 대빵 중요하겠죠?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라고 갖다 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x1 대신에 a를 갖다 쓴 것 뿐이야. 자, 둘 다 외워. 대빵 중요해. 아시겠죠? 이렇게 쓰고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니네들 마음대로.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어요. fx가 x제곱이었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f'의 1을 계산하고 싶은 거. f'의 1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뭐 이걸로 계산해볼까? 이걸로 계산할까? 자, 골라. 1번, 2번, 몇 번? 1번. 그러면 2번으로 할게요. 리미트. 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h분의 뭐 들어가야 돼? 뭐야? a 대신에 1 들어가야 되는 거 이해가지? f'의 a일 때는 a 플러스 h야. 그러니까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을 계산하시면 f'의 1이 되는 거야. limit h가 0으로 할 때 limit 계산은 일단은 함수의 극한에 들어가 있어. 뭐 요거 근데 어렵지 않아서 지금 너희들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들으란 얘기야.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일단은 안 들었어도. 잘 봐. h분의 1 플러스 h 집어넣어.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1. 1입니다. 식 정리합니다.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제곱하니까 h의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꼴 파악해보자. 극한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 꼴 파악부터 하시라고 했지요? h에다가 0을 대입해서 보시니까 0, 0, 0. 뭐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그 0으로 만드는 놈을 약분시키라고요. 그래서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 분모 1이다. 그럼 뭐가 돼? h 플러스 2가 되고요.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2라고 나와. h에다 0 대입하니까. 약분하고 그냥 밑에 거 그냥 대입하면 돼. 약분하고 대입하면 돼. 뭐 극한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라고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2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함수 fx가 x제곱이었을 때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시 1에서의 미분계수야. 다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실제로 이 참수를 그려보았을 때 x가 1이었을 때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다. 기울기가 2예요. 어? 니네들 이 참수의 접선 구하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사실 답답해서 나 속으로. 아이씨, 미분 때려버리면 한방인데, 씨.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 자, 계속해보자. 한번 해보자. 계속한다. 자, 기하적인 의미까지 잘 해석하세요. 자, 이번에는 F'의, 잠깐만.
F 프라임이 0은 얼마일 것 같아? 0. 그렇지. 적선의 기울기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적선의 기울기 정말 여기서 0일까? 한번 해보자. 뭐 하면 돼? F 프라임의 0을 조사하면 돼. F 프라임이 0입니다. 그럼 뭐예요? 리밋. H가 0으로 할 때 그대로 써. H는 그대로 냅두고 1의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FH 마이너스 F0이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F0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이니까 H 약분.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야. 계산 얼마? 0. 0입니다. 적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조사가 돼요. 자, F 프라임의 2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줄게요. 이번에 저걸로 계산해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1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2번으로 하게 되잖아. 아, 너무 맛있네. 자, 1번으로 해줄게요. 잘 보세요. 요거 1번으로 해줄게요. 요거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F 프라임의 2는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f의 x예요. 마이너스 f의 뭐예요? 2예요. 아시겠죠?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fx fe fe는 4입니다. 되셨죠? 약분하니까 얼마 나오죠? x 플러스 2만 남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2니까 얼마야? 4야. 계산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약분하고 대입하면 끝이야. 그냥 약분하고 대입하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근데 얘가 갖는 기하적인 의미가 뭐겠니?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일 거야. 됐어?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4.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는 4. 다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했니? 계속할게.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F'에 뭐 하면 되니 이제? 3을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F'의 3을 계산을 해보세요. 너희들도 다 F'의 3 계산해봐.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얘는 6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자, F'의 3은 6이에요. F'의 4는 8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보자. X가 x가 1이었을 때, 네? 봤잖아. f'의 x가 얼마야? f'의 1이 2라고 나왔죠? 그래서 2가 나왔어. x가 2였을 때 f'의 2를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4가 나왔어. 3을 냈어. 자, x가 3이었어. 그랬더니 얼마 나와? 6 나와. 4야 얼마 나오겠어? 8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계속 과제를 매일매일 냈어, 니네들한테 막. 과제를 매일매일 냈어. 야, 내일은 5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와. 그래서 막 연락 계산했더니 10이 나오더라, 이거야. 아, 근데 이제, 어? 빡대가리가 아니면 이제 알겠지. 돌대가리가 아니면 이제 느낌상 왔을 거야. 그치? 6이었어. 얼마 나와? 그치. 서당계 3년님 개도 하는데, 사람도 해야지, 그치? 그래서 10이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됐느냐? 어? 야, 그러면은 일반화 시켜보자 라는 얘기야. 만약에
X가 들어갔어. 뭐 나와? 2X가 나올 거다라고 되는 거지. 이게 도함수야. 얘를 우리는 도함수라 불러.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언제까지 미분계수를 구할 때에 계속 리미트 씌워서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야, 그럼 만약에 아이씨.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아 이거 좀 너무 많다 너무 길어서 미안 x의 제곱 플러스 2x였다라고 치자 이. 자, 야 그러면은 내가 1번화 시켜버리자고 f'에 x를 구해버려서 즉 뭐야 식을 찾아버리자고 그럼 f'의 1은 뭐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잖아 f'의 2는 이 식에다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x로 두고서는 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리밋 f'의 x는 뭐야? x에서의 미분계수 x에서의 순간변화율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해가죠? 아까 식 그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다 얘네를 암기해야 된다 그거 외우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 야, 그 다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거 가르쳐줘 원래 이게 다음 내용이거든 근데 내가 니네들 이거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좀 교재랑 순서가 좀 달라요 미분 가능성 미분이 아무 때나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식 갖다 쓰죠 x 플러스 h의 제곱 여기다 x 플러스 h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 h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h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됩니다 x의 제곱 지워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 2x 지워지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약분 하셔야죠 h 약분 자 남는 것 같다 주제 그러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뭐 남았지? 2x 남았죠? 약분했으니까 h 남았죠? 2 남았죠? 그쵸? h가 0으로 간다 0 대입하자 2x 플러스 2야 끝났어 1번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것을 리미트해서 계산하고 리미트해서 계산하고 리미트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 f'x f가 누구였을 때? fs가 x제곱 플러스 2x였을 때 우리가 지금 f'x를 구해보니 걔가 누구더라? 2x 플러스 2더라 이거야 1번화 시켰으니까 이제 f'의 1 한 방에 대입해서 4 f'의 2 한 방에 계산해서 6 f'의 3 한 방에 계산해서 얼마냐? 8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fx에 대한 도 함수라 부릅니다 얘를 도함수라 불러요 다음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fx가 이랬을 때 도함수 얘에 대한 도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배울 거야 미분을 배울 거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미분 가능성은 그 이후에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의 흐름상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 선생님 설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 잘 보세요 x잖아 얘에 대한 f'의 x를 구해보면 fx가 얘였을 때 fx가 얘였을 때 f' x를 리미트 계산해서 계산하잖아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
다시 2x는 2가 나와. x제곱은 아까 해봤잖아. 2x가 나와. 아까 했잖아. 자, 그러면은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2x는 누가 나와? 했잖아. x제곱은 2x가 되고 2x는 2가 되거든. 알겠니? 잘 보세요. 우리가 1번화 시킵니다. 자, 리미트. 자, 예를 들어서 fx가 ax의 n제곱이었어. 얘를 도함수를 구해보자. 도함수를 구해보자. f 프라임의 x는 리미트 x. 나 h를 좀 더 좋아했어 사실. 그래서 h를 많이 써. h분의 f의, 아 근데 저거 n제곱 하기가 힘들겠구나. 자, 이거 보시다. 아까 어디 갔니? 아까 정의 뭐 있었어? 아, f 프라임에 뭐로 할까? 1번화 시킬 때. 얘를 해주면은 보세요. x가, 자, h가 0으로 갈 때 그걸로 하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뭐가 되니? x. 이해 가시죠? 정의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집어넣었어요. a의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ax의 n제곱이에요. 이거 증명이거든? 이거 증명이야 얘들아. 다항식이었을 때 보함수 구하는 거 증명해 주는 거야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인수분해 되거든? 얘들아,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어떻게 돼? 그렇지. a 마이너스 b의 a의 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2제곱 b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3제곱 b의 제곱. 다항식의 연산나라에서 배우셨어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아, 릴렉스. 자, 그러면은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일단 묶여 나가겠죠, 그렇죠? 묶이고요.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럼 x 플러스 h에서 x 빼지. 남는 거 h 남았어. 그다음이 x 플러스 h의 몇 제곱이냐? n 마이너스 1제곱. 이해가 가니?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 자, x에 이 앞에 건 하나 써줘야지. x 플러스 h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x가 들어가. 근데 지금 h 약분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a 곱하기, 잘 봐봐.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h에다가 0을 지금 대입을 할 거잖아. h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의 n 마이너스, 야 요거, 야 여기서 h에다가 0 대입하니까 뭐 나와? x의 n 마이너스 1제곱 나오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뒤에 것들은 어떻게 될까? 똑같아. 응? h가 없어지죠. 여기서 잠깐만, x의 n 마이너스 2제곱 나오지. 어디서 잘못했어? 아, 여기서 또 이게 나오는구나. 아, 뒤에 거.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곱하면은요, x의 n-1제곱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속어가 돼. 왜냐면 뒤에서 fx를 빼거든? 무슨 말인지 가니? x의 n-2제곱이 나와. 근데 뒤쪽에서 얘가 x의 n-2제곱이 빼기가 들어가. 그래서 지워지게 돼, 전부 다. 전부 다 속어가 돼. 그리고 남들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x의 n-1제곱 곱하기 n이 나와. 이게 n개가 나오거든. x의 n-1제곱이 n개가 나와. 여기 잘 봐봐. 소거가 되는 게 아니라 x의 n-1제곱. 여기도 x의 n-1제곱. 왜? x 플러스 h의 n-2제곱 곱하기 x거든? h에다가 0 집어넣잖아. 그럼 x의 n-1제곱이지. 즉 x의 n-1제곱이 총 몇 개가 나와? n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야. 쟤는 자 앞에 다시 넘어가서 보자. 아 일찍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기 힘든 게 있는데 얘들아. 자 fx가 자 예를 들어서 x의 n제곱이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잘 봐. 방법을 가르쳐줄게. 어떻게 했어?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 지수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앞에 지금 개수가 뭐가 남아있어? 1이 남아있지. 그 1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 1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지수에는 n 있지. 이 n이 앞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지수의 차수가 한 차수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게 미분이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gx가 x의 3제곱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야. 자, 증명 굳이 크게 하진 않을게요. 상수는요. 야, 이거 상수함수지. 그치?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순간변환율이 얼마야? 0. 0. 0이야. 얘 미분함수에서 0이야. 상수함수잖아. 그치? 잘 보세요. G'의 X는요, G'의 X는요, 얘 미분하자, 개수 1 그대로 냅둬, 3 앞으로 떨어뜨려, 지수에서 차수 내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에 있는 거 끌어오고, 여기서 1 빼면 돼. 끝. 지수에서 2 끌어 내려와, 4지, 지수에서 1 빼, 끝. X의 1제곱이잖아. 1 앞으로 끌고 와, 지수에서 1 빼, 그럼 x의 0제곱이지. 그래서 1이야. 상수는 그래서 날아가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웠다? 이게 바로 미분이다. 미분을 통해서 뭘 구한 거야? 도함수를 구한 거야.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해야 되냐? 뭘 쉽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앞에 잠깐 보시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미분 미안해. 시간 좀 오버 좀 하자. 야 오버 안 될 거야. 정각이 끝내줄 거야. 잠깐만 기다려 봐봐. 아 진짜. 그러면은 모든 함수가 도함수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어느 한 지점에서 미분 계수를 갖느냐, 어느 한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은 대빵 중요합니다. 대빵 중요합니다. 어떤 함수들 미분 불가능한데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아, 니네들.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뭐랑 똑같은 뜻이라고? 역함. 그렇지, 역함 중요. 너 또 대답 못했어. 계속 너한테 물어보고 있거든, 그거?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하면 1대1 대응. 다 같은 말이지. 잘 봐.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첫 번째, 무조건 연속해야 돼.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미분 가능? 연속이요. 이거 안 떠오를 수 있거든. 왜? 1대1 대응이면 뭐라고? 약간. 그렇지. 대답 잘했는데 가끔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암기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암기하는 거?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 가르쳐준 거 이거.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셨어.
강민현 씨 연예인이 있어요. 강민현 씨 아니? 이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인데. 옛날에 가수 베이비복스 그룹에 있던 여자거든. 노래 솔로 가수로도 나중에 나왔었어. 파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노래. 아 모르구나. 옛날이다. 나 옛날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이거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셨어.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사람 이름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해? 아니, 그건 아니야. 역은 성립하지 않아.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연속이다라는 말로 바뀌어도 괜찮아. 충분 조건이야. 그런데 무조건 연속하다고 미분 가능하냐?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 두 번째, 미분 가능하려면 두 번째 조건. 스, 무, 드. 진짜 저렇게 적어요? 어, 이렇게 적어. 스무드 해야 돼. 잘 보세요. 얘들아, 내가 F'의 A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먼저 1번부터 증명해 줍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X는 A에서 불연속한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X는 A에서 불연속한 FX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 않다라는 거겠지? 아무튼 F'의 A는 그럼 뭐냐? Limit.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맞니? 그치? 근데 잘 봐. 얘는 Limit X가 A로 다가갈 때 fx-fa야 곱하기 아, 잠깐만 이렇게 말고 자 이렇게 갖다 써보자 이렇게 갖다 써보자 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a 곱하기 limit x가 A로 다가갈 때 X-A거든? 됐니? 근데 얘가 F'A잖아. 그쵸? 어떻게 돼요?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F의 X-FA 그리고 limit X가 A로 다가갈 때 얘는 이렇게 변형 가능하죠. X-A, X-A를 만들어줬어요. 그냥 그럼 얘는 F'A 맞죠? 뒤에 limit X가 X-A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자, 얘가 불연속하다라면 이거 값이 존재할까요? 얘가 불연속하다라면 X는 A에서 얘의 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는 거 이해가 가지? 너 이해가 가니? A에서 불연속하다고 극한값이 없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다고.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 값은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소렴하지 않는다고, 극한값이. 즉,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만 암기하세요.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속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야,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A에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서 접선에 접선이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지. 미분 불가능하잖아. 야,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접선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미분 계수 또한 존재하지 않고 순간 변화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연속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된다고? 스무스해야 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두 번째를 설명해 줄게. 왜 스무스해야 되냐면 실제로 내가 F'의 A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다 썼지만 limit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하려면은 A가
A플러스 제로랑 A마이너스 제로랑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 원래는 그렇다고, 그치? 원래는 그렇게 계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가 A플러스 제로에서는 뭐냐면은 잘 봐봐, 연속해. A플러스 제로는 뭐냐면은 A보다 약간 큰 거야. 그래서 A보다 약간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A-0는 A보다 약간 작은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걔네 둘이 어떻게 되겠어? 겹치겠지?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근데 미분계수라는 단어 내가 뭘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바꾸셔도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다시 리미트 x가 a-0에서 fx-fa 나누기 x-a. 얘는 뭐지요? 얘는 a보다 약간 작은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얘를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괜찮아. 왜? 스무스하게 연결됐거든. 그럼 왼쪽에서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절대값을 끊어졌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좌미분계수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좌미분계수야.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그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럼 저 필기하실까요? 필기하셔야죠.